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들이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브이로그 함수 바로 세로 조회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 세로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총 매출, 매장당 매출, 영업이익이 입력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세종과 총 매출을 선택을 하면은 세종시의 총 매출인 2,300만원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역명을 세종에서 서울로 바꾸면은 서울의 총 매출이 구해지고요. 똑같이 이 항목을 종합등급으로 바꾸면은 서울의 종합등급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 3번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를 참조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오신 다음에 여기 정의된 이름에 보시면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름 만들기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이 선택이 된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시고요. 등급 영하신 다음에 서울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서울 범위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 등급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서울은 파란색, 종합 등급은 빨간색으로 각각의 범위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범위를 띄어쓰기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띄어쓰기로 두 개의 범위를 연결하면은 두 범위가 겹치는 곳의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라는 값이 반환되겠죠. 엔터 입력하시면은 2가 반환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경기를 입력하시고요. 경기의 총 매출을 입력을 하시면은 경기도의 총 매출인 1,380만원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세일 주소를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일 주소를 띄어쓰기로 연결하면 될까요? 엔터를 입력해 보시면은 이번에는 널 오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셀 주소를 직접 참조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셀과 빨간색 셀에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널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 주소를 직접 참조하실 때는요, 셀 주소 앞에 인다이렉트 함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다이렉트 함수로 두 개의 셀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입력하시면은요, 서울의 종합등급인 2등급, 서울의 매장당 매출인 1,900만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수식이 오신 다음에 이름 관리자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여러 개의 범위가 이름 정의 범위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한 번에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첫 번째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요, 키보드 Shift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 범위를 삭제하시면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프레소 당황해서 뵐게요. 굿바이.